전부 다 걸렸어요. 그 태양을 삼키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 친구한테 빌려줬어요.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보다가 걸렸어요. 아이고. 네. 그 친구가 이렇게 조사도 좀 누구한테서 복사했냐 하니까 저한테서 복사했다 해서 제가 붙잡혀가게 됐어요. 태양을 삼키라는 알아요? 누구? 네, 지성하고 성률이 나왔던 그 드라마. 제가 그거 보고 지성한테 또 엄청 반해가지고. 야, 우리도 기억 못하는 걸 기억하네. 그때 시청률 꽤 나왔어요, 네. 그 드라마. 아, 시청률까지 안 했어. 한국 드라마 시청률 어떻게 알아? 북한에서 시청률 나와요. 한국에서 당시 태양을 삼키라 시청률 꽤 나왔어요. 아니, 그런 것도 알아? 모르는 게 없어, 아무튼. 제일 처음으로 10살 때 제일 처음으로 걸렸었어요. 내가 15살에 처음 봤는데. 10살 때면 이르다. 영화를 봤다고 하면 저도 간만 가야 되니까 네. 무조건 안 봤다고 했어요. 예. 그럼 너는 한 번도 본 적 없냐 해서 그냥 친구랑 같이 영화를 틀었는데 한두 장면 나오는 거 보고 아 북한 영화 아니어서 껐다 했는데 그래도 한 장면 보던 두 장면 보던 본 거는 본 거니까 네. 그러면서 저를 더 허되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. 매 엄청 맞았겠네. 맞았어요? 네, 엄청 많이 맞았죠. 어디를? 거기 막 우자랑 책상에 있었는데 우자를 막 던졌었다고. 아, 13살을? 13살짜리를? 네, 망가진 우자로 엄청 많이 때렸어요. 진짜 무서웠겠다.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얼마나 됐어요? 3년 좀 안 됐어요. 3년? 네. 지금 죄송하지만 올해 어떻게 되세요, 나이가? 나이 22살입니다. 아, 어떡해. 야, 이거 얼마 전 일이네요? 네. 진짜, 진짜 가슴 거처를 다 겪었네. 아니, 태양을 삼켜라가 이렇게 뭐 주체 사상을 해롭게 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나요? 태양을 삼켜라는 게 태양이라는 게 김일성이라. 그게 좀 위험할 것 같아요. 아, 야, 또 그렇게 네. 가는 거예요? 제목 자체가 그래서. 부모님은 뭐라고 했어요? 그 드라마 이렇게 보고 또 본다는 거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? 주기적으로 컴퓨터나 외장하드를 검사를 했고 그 부모님들이 더 무섭지? 네. 제가 다른 다시는 나쁜 짓 못하게 검열을 좀 많이 했어요. 컴퓨터를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쯤 되면? 부모님이? 네, 며칠 뺏긴 하는데 부모님이 항상 저랑 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부모님 없을 때는 몰래 꺼내서 영화도 보고 네. 나도 그랬어. 그랬던 것 같아요. 질문이 있습니다. 부모님도 무슨 드라마를 본 것 같으세요? 저희 부모님은 제가 없을 때는 봤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안 봤어요. 아, 잘못됐다. 없을 때 본 거 어떻게 알아요?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밤에 자다가 깨어나서 보면 방에 이렇게 나와 보면 분명히 한국 영화였어요. 아, 저 귀엽구나. 저희 아버지는 같이 보게 했어요. 왜냐면 따로 보다가 잡히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, 그게. 그러니까 술하고 한국 드라마는 부모님한테서 배워라. 그래서 같이 봤어요, 저희는.